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전달보다 소폭 확대됐습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3조 4천억 원 늘어난 1,098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시장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전달에 3조 1천억 원보다 증가폭이 다소 늘었습니다. 신용대출이 비롯한 기타 대출이 연초 상여금 유입 등에 따라서 1조 5천억 원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4조 9천억 원 늘면서 전체 주담대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. 은행 가계대출은 10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